유이. 아니 설마 소변? 소변? 에이. 아니야 이거 나왔었어. 잠깐만. 야, 야 웬만해서 제작진이 이런 얘기하는 미쳤나봐. 누가 미쳤나봐. 진짜? 누가 미쳤나봐 그랬어. 유이 얘기 듣고. 봐봐. 소변을 어떻게 빼뜨려 하겠니? 아니 어린 아이의 소변을 받아서 그거 아닌가? 그 소변이 아닌가? 매매된 거. 제작진도 소마음 좀. 그래. 미쳤나봐. 말도 맨날 다 들렸어. 누구야? 안 들렸어. 어디가 어? 이종석이냐? 한입 퀴즈라는 거. 먹는 그게 거. 왜요? 미쳤나 봐. 아, 나 진짜. 이 사람인가요? 여자들이 좋아하나요? 사람 아니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게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저동. 어. 아, 이거였네. 아. 동남아 쪽에 가면 해변가가 여기는 우리는 모래사장이잖아. 근데 거기를 그걸 뭐라고 그래? 좀 가르쳐 봐. 현중. 가르쳐. 현중. 상호. 상호. 어? 상호. 아니. 아니야. 아 살아. 현중 산호. 아 살아. 현중 산호. 아 그 산호. 형, 시은. 그 아니, 산호. 시은. 시은. 현중, 지렁이. 그래요? 그 지렁이도 화장품 만들잖아요. 고래. 오! 느낌이지. 진짜야? 왜 느낌이야? 왜 지렁이를 말려서 갈아서 가루가? 지렁이에서 나오는 점액 같은 성분이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요, 피디님, 그럼 지렁이를 생으로 넣어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추출한 체액, 체액, 아, 지렁이의 체액으로. 야, 상식적으로 지렁이를 풀어가지고 그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빠. 몇 마리 이렇게 했네 그게.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지렁이가 움직여서 때도 밀어주고. 아,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이게 이게야. 오빠 그 정도 좋지. 어쨌든 오늘 아 나 오늘 자신감 붙었다. 아. 야 배추는 어떤 상태야 지금? 그냥 생배추야? 아니면 약간 데쳤어. 배추 진짜. 아 뭔가 맛있는 크기야 이게. 빡 에피타이저를 정말 진짜 입맛이 확 녹아져요. 아 그래? 나 야 순간 닭인 줄 알았대. 다음 요리 월남쌈. 어! 이거야 이거. 저 고기가 뭐지? 차돌인가? 이거 돼지 목살을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그 얼려서 썰은 거. 여기 고수 들어가나요?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냥 대중적으로 일단 고수 빼고 싸주시면. 야 고수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고수만 자기가 넣으면 되잖아요. 싫어하면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뭘 요리사한테 이래라 지르다가 하는 거야. 요리사 원래 먹을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거 아니야? 약간 돈 내고 먹는 경우 있지. 아 진짜 공짜로 그러면은 일단 50원씩만 내봐 그러면 내가 빼줄게. 저는 먹어보려고요. 허리요. 예부터 독일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먹었고 1차 대전 시 러시아 군인들은 대변을 순조롭게 하는 작용 때문에 이것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원 현중. 우리 형 좀 알려. 고름. 네? 고름. 미쳤나봐. 약간 버터랑 비슷하지 않아요? 은중 마가린. 빵에 발라 먹는 거 다 되면 될 거야. 빵에다 내가 뭘 발라 먹어? 빵에 발라 먹고 그다음에 뭐라고? 지금도 발라 먹나요? 지금 이거 안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배 탈락이 하는 건가 그러면? 배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난 어릴 때 먹었어. 네? 어렸을 때 실수로 드셨나요? 그땐 실수가 아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실수. 버동. 버동. 왜요? 빵에 흙을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야? 와. 나는 너가 얘가 씨를 해서 흙이라고? 맨날 씨를 해서 지면은 흙 먹잖아. 나 그건 줄 알았어. 나 그래서 농담인가 그랬어. 야. 아 멋있다. 나는 이거 고수가 이리 들어야 돼. 야, 이거. 봐봐. 오 고기가
아니 고수가 아니라 고기를 그걸 다 넣어요? 고기 한 10개 넣으시는데요? 땅콩버터도 드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 안 드세요? 네 액젓 소스 액젓. 그거 드셔보셨던 분들이 이거 하면